여름 내내 숲에 곤충들을 불러 모았던 배나무 수액. 수액은 더 이상 방울방울 솟지 않는다. 곳곳에 굳은 채 곰팡이로 부풀어 올랐다. 자연은 생성되고 소멸한다. 대숲의 순환은 흙에서 시작해서 흙으로 끝난다. 죽은 대나무는 개미들의 집이다. 최후의 분해자는 흰개미. 흰개미는 경쟁을 피해 지하로 숨고 나무를 먹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개미들이 흰개미 집을 뒤진다. 하지만 시력이 거의 퇴화된 흰개미는 개미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흰개미 집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뱃잎에선 호랑나비 암수가 만났다. 성급한 수컷들에겐 시간이 없다. 계절의 막바지,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이 풍경이 가을 대숲에서 만난 마지막 모습이다. 본래 사람들의 숲. 시대가 바뀌면서 대나무의 쓰임도, 오래된 대나무 문화도 사라져간다. 그러나 자연은 그냥 버려지는 공간은 없다. 대숲은 많은 이야기를 품고 무성한 초록잎을 단 채 다시 한번 차가운 겨울을 견뎌낼 것이다.